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2장, 3장에서 사명받고, 오늘 4장에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비유를 하자면, 1장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2장, 3장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가라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이제 선교지에 부임을 해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에스겔 계속 보셨죠? 에스겔은 하늘 보좌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또 찬란한 눈부신 환상도 체험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를 붙잡고 있고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아주 강한 훈련을 받고 이 선교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그 강한 열정을 가지고 막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 같이 강력한 설교를 이 회개하라 이런 설교를 퍼부을 것 같기도 하고 또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이 에스겔의 사역에서는 4장에서 한마디도 에스겔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표적인데 그것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네 번째는 내일 5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번째 표적이 나오고 오늘 4장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에스겔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완전 포위되어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기 때문에 1절에 보면은 너 사람아, 토판 하나를 가져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려라. 이 토판, 진흙 같은 그런 판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 누가 봐도 다 예루살렘인지 알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된 모습, 공격 무기로 다 이렇게 포위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큰 성도 쌓고 지금 말로 하면은 막 탱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앞에 진열을 시키고 그리고 그 포위망들이 점점 좁혀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징조라는 것이죠. 첫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 곧 임박한 멸망을 보여주면서 이 심판이 어디까지 계속 보여지냐면은 24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들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정말 정말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멸망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지막 멸망에 대한 징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 징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첫째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오직 시작일 뿐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은 지금 연출자 역할을 하시고, 에스겔은 그 연출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연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모노 드라마처럼 1인 극이죠. 우리가 그 입장에 간다면은 이 연출자의 가장 애절한 의도는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점점 더 이 에스겔이 보여줘야 될 그 퍼포먼스 내용은 정말 곤욕스럽고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아까 그 토판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림 그리고 완전히 성벽이 이렇게 포위된 모습, 그걸 그려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서,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 이스라엘의 제약을 스스로 자기 몸으로 떠맞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90일, 그리고 남유다를 위해서는 40일, 합하면 430일이죠. 43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재는 390년, 그리고 남유다의 재는 40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390년, 40년이 나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학설 추측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봤죠. 북 왕국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약을 떠맡기 위해서 그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옆으로. 그리고 40일은 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서 내게 묶여있는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정말 말로 하기보다 차라리 이 에스겔이 이 한 것을 나도 그대로 한번 여기 한 20분 동안 그대로 한번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환경이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로 전달하는데, 제 본심은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으로 안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물론 하루 24시간 그런 건 아니겠죠.
잘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한 시간 한번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 움직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그 위에 보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거 가만히 그냥 마지못해 가만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막 끙끙대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보는 노상에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그린 그 이 토판에 그린 모습, 이 모형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림 보면은 그 예루살렘 모형이라는 거 전부 알 수 있고, 근데 그 옆에 이상한 사람이 지금 이게 막 이상한 모습으로, 노숙자도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옆으로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지금 사실은 이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2장 26절에 보면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벙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줄 때만 말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이 상태 벙어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몸을 던져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막 말은 안 되고, 지금 이 한번 보라, 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이 옆으로 누워서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떠맡아야 할 것이다. 4절에.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회개되지 않은 죄를 그는 지금 자기의 죄로 떠맡아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와 보면은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가장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에스겔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모든 자기의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기죠, 연기. 그런데 누가 남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떠맡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많이 회개를 할 것 같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고, 죄를 거의 안 지은 사람은 회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 안 질수록 더 많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지면 안 질수록 그것은 죄에 대해서 더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떠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가 중보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떠맡아서 중보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퍼포먼스는 이제 더 어려워집니다. 더 곤욕스럽습니다. 얼마나 곤욕스러우면은 지금까지 에스겔은 다 100%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하면 먹었고. 그런데 오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겠습니까? 자, 9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릇에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담아 빵을 만들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뭐 에스겔 곡물 들어보셨죠? 에스겔 빵. 이런 지금은 막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마치 그 이제 영양식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내용은 영양식이 아니라 가장 빈곤한 궁핍의 지금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보리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별식이잖아요. 그죠? 영양식. 그런데 옛날에는 보리밥 하면은 가난의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곡물을 다 긁어 모아도 하루 한 끼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곡물들을 다 긁어 모아서 어떻게 먹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하루에 23개씩 시간을 정하고 세 끼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23개를 시간을 정해서 먹어라. 23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8g입니다. 한 끼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리고 물은 11절에 하루에 6분의 1 흰을 마셔라. 이거는 0.6리터입니다. 우리 생수병 가장 적은 거 있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보다 더 쉬운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여기 인분 나오죠? 인분. 사람의 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똥 혹시 하더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렇게 390일 동안 옆으로 두루누 있을 때, 물론 먹을 때는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두루누 있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연명 수준입니다. 연명, 목숨을 이어가는. 자, 그런데 어떻게 요리는 어떻게 하냐?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빵을 구워라. 인분이 뭐라고요? 사람 똥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 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막 보는 대로에서 이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사람 똥에 불이 붙습니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부정과 그리고 불결함. 사람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얼마나 빈약하고 빈궁하고 핍절되는지 그들의 뼈만 남은 상태, 그것을 보기까지 어려운 상태의 그런 지경에 돌입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하면은 복장으로 우리 잘 알고 있죠. 막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앉아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앙 부분이 3배가 됩니다. 3배. 분량에 있어서. 그리고 끝에 50절 넘어가 보면은 얼마나 빈곤과 이 핍절이 오는지 그들의 해개치 않은 죄로 인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곱상한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은밀하게 잡아먹을 것이다. 요리해서 먹을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 똥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요리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어요. 100% 순종인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좋다. 좋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사람 똥 대신에 새똥을 사용해 빵을 구워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정하기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는 원래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거기에 대한 이 표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것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종의 포로로서 완전히 절망, 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호흡,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표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시대를,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의도, 주님의 심장을 전달하는 하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담겨진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하나님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